기도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까지 계시는데 어떻게 안 하고? 제가 저 비대위회의가 있어서 기계를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.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.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,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.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당을,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형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.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.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.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위원장님,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.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,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.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?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저 지금 선민후사라고 하셨는데,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한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? 선민후사의 개념을 그렇게 뭐 정의할 건 아니고요.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씀 드린 거다. 이렇게 정리하죠.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세요? 그럼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. 자, 제가 가서 뵐까요?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